렉스턴 스포츠 키로수는요 11만 9174km 운행을 했던 차고요. 엔진 보링 완성했습니다. 엔진 수리 완성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실린더 블록에서 구멍이 났던 차고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로코 한발 뉴다 정품으로 싹 다 교환했습니다. 교환했고요. 엔진, 크랭크 샤프트, 피스톤, 메탈 베어링, 기본적인 내부 구성은 교환한 상태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키로수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만 9174km 주행한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무슨 차야? 렉스턴 스포츠 2200cc. 뭔 소리야? 형, 잠깐만요, 잠깐만. 와, 이게 지금 하얀 연기가 나고 지금 뭔 소리야, 이거 지금 이거. 무슨 날이야, 이거 지금. 와. 형, 시동 꺼! 시동 꺼! 와, 이거 뭐야. 렉스턴 스포츠 2200cc 디젤. 엔진 소리 들으셨나요? 하얀 연기가 지금 엄청납니다. 아, 뭐가 이상해서 들어왔나요? 와. 안녕하십니까. 이콕TV 자동차 엔진 모든 영상 이콕입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습니다. 렉스턴 2018년식 디젤 2200cc 엔진 보링 완성했고요. 엔진 수리 완성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와. 이 엔진은 실린더 블럭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실린더 안쪽 크랭크 샤프트 오약해 볼트가 부러지면서 실린더 블럭에 구멍이 났던 엔진입니다. 엔진 보링 완성했고요. 엔진 소리 마저 들어보시죠. 아,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너무 잔잔합니다. 이제는 여기 다시 들어오지 마라. 가서 많이 많이 좋은 거 많이 보면서 많이 댕겨. 여기 다시 들어오지 마. 엔진 떨림도 없고요. 소리도 잔잔합니다. 렉스턴 2018년식 디젤 2200cc 엔진 보링 완성했고요. 엔진 소음 최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콕TV 자동차 엔진 모든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항상 엔진이 있는 곳은 이콕TV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엔진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